좋은 달걀을 낳기 위해서 닭이 잘 지내고 있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합니다. 닭은 알을 낳지 않으면 옆에 친구들이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고 밥도 못 먹게 공격을 하고요. 예, 물 먹는 것도 굉장히 허겁지겁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알을 낳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닭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었다는 거예요. 닭들이 모여있는 사회, 개 모임 속에서 알을 며칠 동안 낳지 못하는 닭은 무리 안에서 도태되거나 이렇게 공격까지 받으면서 따돌림을 당하는데요. 알을 낳지 못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그 와중에 또 공격을 당하고 그래서 또 알을 낳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정상적인 애들을 피해서 약자들만 모아놓게 되면 약자들끼리는 또 공격을 안 해요. 그러면서 먹게 되더라고요. 먹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고요. 격리를 안 시키면 계속해서 살이 빠지면서 결국은 도태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전덕꾸러기는 전덕꾸러기들끼리 같은 공간에 넣어둬야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회복할 수 있는데 4,800마리 닭 중에서 이처럼 알을 낳지 못하거나 괴롭힘 당하고 있는 닭들만 골라냈다는 건 달인이 그만큼 아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모든 생물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닭들이 사료가 아닌 채소를 먹는다는 걸 알았으니 이번엔 어떤 물을 마시는지 확인해 보려는데 마치 김이상궁에 빙이라도 하신 걸까요? 닭들이 마신 물을 본인이 먼저 맛보는 달인,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예. 달인 따라서 한 입 맛보는데 맛이 친근했습니다. 홍삼이네. 네, 맞습니다. 이거 닭이 먹어요? 예.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닭한테도 줘야 한다는 원칙. 달인의 신념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이지만 이처럼 홍삼 섞인 물을 닭한테 주면 양계장 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했지만요. 4,000마리가 넘는 닭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희석하는 건 필수. 게다가 닭들이 각종 해충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 보니 달인이 닭에게 주는 것들은 영양과 면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닭들이 마실 물에다 홍삼, 밭고, 솔잎효소 추가하고요. 여기에 달인이 직접 발품판 재료도 들어갑니다. 얘가 바로 옆에서, 옆 산에서 채취한 토착 미생물입니다. 홍삼하고 효소를 같이 지금 넣었잖아요. 하루 정도 두면 이 버금이 넘칠 만큼 미생물들이 충충해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닭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홍삼과 효소 그리고 미생물이 한데 섞이면 바로 이런 형태의 물이 됩니다. 마치 맥주 처음 따라본 사람이 컵에 담은 맥주처럼 물반 거품반이지만요. 이 액체와 거품 속에 촘촘하게 자리 잡은 미생물과 영양들이 닭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닭한테 좋은 걸 먹여야, 좋은 음식을 먹여야,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계란이 좋은 계란이 된다는 거예요. 사료에 따라서 분명히 계란 성분 자체가 틀려져요. 틀려질 수밖에 없고.